오늘 채널 A 예, 조국 2024년 4월 30일자 기사예요. 조국 대법원 유죄 판결 나도 정치 계속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그 뒤에 다시 정치의 길로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30일 채널A 뉴스에 출연해서 당연히 유죄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대선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법 리스크도 해소 안 됐는데 신생정당 대표로서 대선 이야기는 성급하다며 겸허한 마음으로 의정 생활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 정치를 시작했냐는 질문에 인간적으로 반감이 없다 하며 거짓말이라고면서 개인적 복수 때문에 정치하면 조국 혁신당 유권자를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만나면 과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언급할 것이냐고 묻자 그 이야기는 안할 생각이라며 조국에 대해 수사했던 강도와 범위만큼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가족 측근에 대해서 수사하도록 입장을 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보복 정치예요, 이게. 자기가 당한 것만큼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당했던 것만큼 박근혜와 이명박에게도 했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문제는 이거였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평생을 엘리트 검사로 성공하신 분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읽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주 날카롭죠. 머리가 좋아요, 조국이. 뭐 2년 뒤뭐 돌돌돌돌 외에서 고시패스한 게 머리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2년 뒤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낼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다음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배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은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데 모든 걸 집중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뒤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 구상 등을 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요청했냐는 질문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면서 조국 혁신당이 먼저 이걸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구차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결자 해지해야 할 문제라면서 만약 현재대로 기준이 유지된다 해도 시비석을 갖고 정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22대 국회 창당하자마자 제3당으로 발돋움한 정당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조국이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이번 총선이요. 3년은 너무 길다. 구호를 걸고 시비석을 얻으셨어요. 이 구호는 직접 만드신 것입니까? 라고 앵커가 묻자. 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네요. 어쨌든 12석이라는 의석수로 3당이 되셨는데 3년은 너무 길다는 건 뭔가 정권 조기 종식과 이게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네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활동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끌고 간다면 법률적으로 탄핵이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분명히 램덕이 올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램덕이 되어버리고 나아가서는 대드덕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강한 경고를 바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라고 말하네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대통령을 왜 만나고 싶은지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조국은 제가 이제 어떤 방식 시간 관계없이 만나 뵙고 싶고 허용된다면 직접 뵙고 제가 총선 기간 동안에 거리에서 들었던 민심들을 온전히 날것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게 이제 물론 제가 무리하지는 않을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의 각종 행동 패턴도 바꿔야 된다는 말을 직접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야만 윤, 김두 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요. 그 사생활을 그렇게 패턴 안 바꿔도 우리나라 잘 굴러갈 수 있습니다. 뭐, 그 개인적인 그런, 뭐, 그걸 대통령과 영부인을 어떻게 패턴을 바꿉니까? 지금 이제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 이 나라 경제니 뭐니 지금 다시. 그리고 한 대통령 되게 3년 자부터는 이제 본캐에 오르죠. 궤도에 오르죠. 그런데 이제 이른바 이제 조국 사태라고 하죠. 가족이 모두 수사를 받으셨고, 그러다 보니 정치 시작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또 관측들도 있었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반감이 없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정직하네요. 반감이 있어요. 내가 보는 그 없다라면 정말 자기 말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보복 성향이 강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 상세히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만 정치를 한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 사적 복수 때문에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게 내재되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다고 했다면 조국 혁신당을 지지했던 우리나라의 한25% 정도의 국민 약 690만 명 정도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럼 대통령 만나면 혹시 과거 수사 얘기도 좀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그 얘기는 안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안 하실 생각입니다. 그랬네요. 그 대신 반면 대통령께서 조국에 대해서 수사했던 그 강도 보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과 그 가족과 그 측근에 대해 수사하도록 입장을 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자기가 당한 만큼 당해라 이거죠. 2심까지 지금 이런 실형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정치는 계속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어떻든 나든 관계없이 실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당연히 유죄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하더라도 그 뒤에 길을 다시 정치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랬네요. 이재명 대표 만났었을 때 교섭단체 기준 좀 완화해 달라는 얘기는 아예 안 하셨어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민주당 내에서 조국 혁신당을 조국 민주당 에, 민 조금 민주당 내에서 조국 혁신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좀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혁신당이 먼저 이걸 해달라고 말하는 건 구차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결자 해지해야 할 문제이고 저희는 만약에 원내 교섭단체가 현재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10위석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죠. 이번에는 지역구에 후보를 안 내셨는데 다음 지방선거 때나 총선 때는 지역구 후보 내시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은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 구상 등을 할 생각입니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분이 엘리트 검사로 살아오셨고 평생을 엘리트 검사로 성공하신 분 아닙니까? 저희 평가는 이분은 국민의 마음을 읽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뒤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분란이 있었던 것 같고 간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선거 과정에는 국민의 마음보다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교감이 먼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대선 출마는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일단 사법 리스크도 해소 안 됐는데 그 뒤에 대선 얘기하는 건 저로서는 오만하고 건방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 3월 3일 창당을 했으니까 두 달짜리밖에 안된 신생 정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선 얘기하는 건 매우 성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현재 의정 생활과 정치 활동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렇게 말했는데 채널 A 조국 대법원 유죄 판결라도 정치 계속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를 본래 먼저 그 가족들이 조국 대표를 볼때
개인적으로 먼저 가족들의 불행한 상황에 대해서 안쓰러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것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국 자신이 뿌려놓은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실세로서 조국이 문정부 당시 현직 대통령을 세월호 최순실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 후 구속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볼 때 세월호나 최순실 사건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당할 일이 전혀 아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 반대했죠. 계속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또 그러고 이제 하야를 했으면은 구속은 시키지 말아야죠. 구속까지 시켰어요. 탄핵 그 대통령이 뭐 신이 아닌데 어떻게 뭐 세월호나 그 천안함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이나 어떻게 그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죠 그건. 그래서 그걸로 탄핵할 수는 없어요. 신이 아닌데. 또 더군다나 탄핵당하고 구속당할 일이 전혀 아니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계속 문재인 정부 내내 그것 풀어주라는 얘기를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도 이미 잊혀진 사건을 들추어서 구속시킨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행해졌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 이 보복 심리만 없다면은 차기 대통령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보복은 보복을 낳고 계속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법입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하고 이명박 두 사람을 구속시킨 장 본인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7세죠. 나는 조국을 아끼는 마음에서 조국이 마음에 있는 복수의 칼을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조국은 태생적으로 윤석열 정부하고 관계없이 태생적으로 조국은 가슴에 빗을 꽂는 인물이에요. 차가우면서 날카롭고 날카롭고 차가운 인물이죠. 이성적이고 똑똑해요. 머리도 아주 좋아요. 논리적이고 그렇지만 연약한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만약 현 정부에서 조국에게 유죄 판결이 나거나 구속당한 부인을 방치할 경우에 조국은 대통령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으로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조국이 가서 구속당해서 감방에 가거나 그 부인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국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처럼 계속 우리나라는 줄지어 대통령이 구속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죠. 그건 이제 다른 나라에 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미지가 뭐가 됩니까? 저 사람도 끝나면 구속당하고 감옥에 갈 거야. 대통령이 이상이 엉망이 되는 거죠.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서는데 이런 수치스러운 부분은 이제 없어져야 돼요. 전직 대통령 구속시키는 사람 뽑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한테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명박하고 박근혜 구속시키는 것도 끝내야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국의 부인을 인간적인 면에서라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국은 또 이번에도 유죄 판결로 구속당하면은 조국은 대통령값이에요. 이제 더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조국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비수를 버려야 억울한 일을 더 이상 안 당하는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좋은 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분만큼 정치적 보복 당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죽기 직전까지 헬리콥터에서 수장 당하기 직전까지 간 분인데도 다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노벨상까지 수상한 그런 대통령인데 조국한테 많은 기감이 될 줄 믿어요. 오늘 채널A 2024년 4월 30일자 기사 조국 대법원 유죄 판결 나도 정치 계속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